인천에서 유명한 어린이 독서왕을 소개합니다. 바로 황보지만 똘똘이, 9살 유술, 5살 유신입니다. 책벌레 남매의 책사랑은 유별난데요. 엄마와 함께 읽은 책이 올해만 무려 3,400권입니다. 엄마가 읽어주면 어떤 점이 좋아요? 재밌고 실감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새읽어 주는 게 재밌어가지고요. 제가 맞벌이 하면서 수리 같은 경우는 따로 한글을 빨리 못 가르치고 7세 다 돼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늦었죠. 그러면서 책 읽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읽어주려고 도와주려고 책 읽기를 시작한 거고. 책 읽기 2년 만에 나타난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은 물론 아이들의 사고력이 놀랍도록 향상됐죠. 저녁 7시만 되면 엄마는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줍니다. 병원사요? 레프 엄마가 의사가 됐대.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3번씩 먹으라고. 하루에 3번? 재미있게 반복해서 읽어주는 것이 독서왕 엄마의 핵심 비법이죠.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책 읽어주는 것 이상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생긴 15분 무엇을 하시나요? 독서왕 남매의 엄마는 병원이고 은행이고 수영장이고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어줍니다. 짬짬이 읽는다 해서 이른바 짬도, 아이는 그 사이에도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조금씩 읽어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매일 읽는 책이 하도 많다 보니 도서관 방문은 필수 코스. 책이 장난감인 두 남매에게 어린이 도서관은 놀이터보다 신나고 즐거운 곳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다양한 책이 있으니 책 선정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을 통해서 미래를 꿈꿉니다. 만드는 사람도 되고 싶었고, 7살 때는 보석 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 마술사도 되고 싶었고. 어떻게 그렇게 많게 됐어요?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되고 싶었어요. 유수리 엄마는 아이와 질문을 주고받으며 책을 읽는데요.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는 놀이가 되죠. 한 성적 좀 세워주자. 태양, 수성, 금성, 시구, 해양성, 명왕성. 너무 작아서. 해치. 그러면 해치는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5살 유신이 대단하죠. 아이들은 이렇게 사고력과 지식이 쑥쑥 자라납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책은 즐거운 놀잇감이 될 수 있죠. 아이가 혼자서 읽은 책은 제목과 한 줄 소감을 기록해둡니다. 이건 유수리만의 독서 통장이라고 부르죠. 정리도 잘 되고 생각도 잘 돼요. 엄마 역시 여러 도서관에서 빌려와 읽은 수많은 책을 매일 기록해둡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의 독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기록 노트인데요. 올해 새로 시작을 해서 3,000권을 목표를 해서 지금 적었는데 3,000권은 지나서 현재 한 3,400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4,000권도 되지 않을까. 누가 독서 집안 아니랄까 봐 거실에도 주방에도 손 닿는 어디에나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은 생활 그 자체입니다. 유신이는 아이의 책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네요. 책은 엄마처럼 친근한 존재. 엄마가 늘 책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제가 생각하는 한 아이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책 읽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거부할 때까지는 계속 읽어주고 싶어요.